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연필에도 터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연필 터치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는데 초보자분들의 경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연필 터치 종류와 사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보통 붓자국을 붓터치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붓터치 자국이죠. 여기에 빗대서 연필 터치란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필은 선을 사용하니까 선들이 모인 면을 연필 터치라고 합니다. 연필 터치 얘기하니까 맘스 터치 생각납니다. 맘스 터치 대표 메뉴는 등짝 스매싱이죠. 맘스 터치 닭강정 제일 좋아합니다. 연필 터치를 알기 쉽게 6가지 종류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격이 있는 터치입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해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니까 빗살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 간격이 없는 촘촘한 선을 사용한 터치입니다. 끝이 뭉쳐지는 선을 사용한 것과 끝이 뭉쳐지지 않는 선을 사용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이 뭉쳐지지 않는 선 사용법은 위쪽 카드를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터치를 넣을 부분을 미리 정해놓고 안쪽에 선을 넣는 방법입니다. 터치의 외곽선을 미리 표시해두고 안쪽에 톤을 올려서 연필 터치를 명확하게 해서 그림에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미대 입시에서 석고 소묘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림에 기교를 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깔롱직인 겁니다. 일반 드로잉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특정 부분을 정해두고 톤을 올리는 개념으로 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곡선의 터치입니다. 연필 터치를 직선으로만 사용해도 되지만 곡선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나 그림의 변화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곡선을 계속 깔아서 터치를 넣는 방법보다는 외곽선 표시 터치처럼 위치를 정하고 편한 선으로 톤을 넣는 게 더 빠르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선 종류는 간격이 있는 선이나 간격 없는 선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에서 시작하는 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터치선을 사용할 때는 양쪽에서 왕복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 터치는 한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터치선에 적용됩니다. 한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강하고 일정합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연필 터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톤을 문지른 다음에 첫 번째 간격 있는 선을 올려서 밀도 있는 선을 사용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터치입니다. 이렇게 선을 깔고 문질러 준 다음에 간격 있는 선을 올리면 문지르기 효과와 선 터치가 섞여서 선만 사용한 것하고는 다른 느낌의 터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연필 터치만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서 굴을 간단하게 그려서 실제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연필 터치 위주로 그린 굴을 먼저 그리고 문질러서 연필 터치가 보이지 않는 굴을 그려서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개념의 비교는 아닙니다. 기법에 따라 같은 소재를 그려도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쉽냐고 물어보시면 둘 다 쉽습니다. 입문하실 때는 선이 보이는 기법이 좀 더 쉽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면 문질러서 그리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경력이 많이 쌓여서 완전 고퀄리티의 그림을 그릴 때는 둘 다 비슷합니다. 일반 대중이 보시기에는 연필 터치가 살아있는 그림은 호불호가 있는데 문질러서 그린 극사실의 그림은 호불호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사용하는 순서는 긴 선에서 짧은 선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스케치와 초벌, 중벌까지는 긴 선을 많이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디테일한 묘사와 마무리 단계에서는 짧은 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벌,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지나고 나면 긴 선과 짧은 선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림의 중간 단계 이전에는 반드시 긴 선을 주로 사용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톤을 올려서 그림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림의 조화와 통일감을 주게 됩니다. 초반에 짧은 선으로 연필 터치를 살려서 그리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톤을 올리면서 선이 많이 뭉개져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선을 다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벌, 중벌까지는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초벌, 중벌 이런 용어가 초보자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초벌은 드로잉에서 스케치하고 처음 올리는 톤을 말합니다. 채색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한 그림에 색을 대충 맞춰서 초반에 큼직큼직한 붓터치로 올리는 과정을 초벌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의 초사이언인처럼 엄청 강한 벌이 초벌이죠. 초벌, 중벌, 말벌 다 모여있으면 벌벌 떨리죠. 벌레를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저도 곤충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이 매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매미 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한창 매미철이라서 산책 나가서 매미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산책할 때 관찰해보면 나무마다 매미가 한 마리씩 있거나 많아도 두 마리 정도 있어서 매미도 영역을 나누는갑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큰 나무에 매미가 수십 마리 몰려서 울어대는 걸 발견했습니다. 좋아하는 매미가 수십 마리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기는커녕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초벌보다 좀 더 묘사를 하면서 톤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을 중벌이라고 합니다. 스님이 벌 받으면 중벌이죠. 초벌, 중벌 이런 용어는 많이 쓰는데 말벌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라서 중벌 다음엔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 이후로 초보자분들은 초벌하세요 하면 스케치하고 긴 선을 사용해서 1차 톤을 올리시면 됩니다. 중벌하세요 하면 초벌할 때 선보다는 짧은 선으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서 2차 톤을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세요 하면 세밀한 묘사를 하면서 그림 완성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하면 튀는 선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외곽선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림 외 부분에 지저분한 손자국 같은 걸 지우개로 지워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구 두 개를 그리니까 81이죠. 99, 81. 비둘기가 구구하고 울죠.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십니까? 예전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비둘기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비둘기에 대한 노래도 있었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근데 지금은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광안리 바다에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 바닷가에 비둘기떼가 엄청 많습니다.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비둘기를 싫어해서 정말 거슬립니다. 언제부터 비둘기가 우리나라 국세가 된 건지 가는 데마다 비둘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때로 몰려다닙니다. 갈매기는 귀엽고 괜찮은데 비둘기는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어릴 때는 비둘기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용두산 공원에서 비둘기 밥도 사서 주곤 했습니다. 근데 크면서 머리에 비둘기 똥 몇 번 때려 맞고 라디오에서 비둘기 날개짓 한 번에 수많은 세균이 날아다닌다면서 날개 달린 쥐라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극도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연필선이 살아있게 터치를 올려서 그린 구와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린 구를 비교하면서 연필 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